이제 왔다가 진짜 한바탕 놀고 갔습니다. 그 동생은 저하고 20년지기입니다. 진짜 저하고 뭐 인연이 있어가지고 노래 한 곡 때문에 서로서로 인연이 있어서 참 진짜 좋은 친구예요.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인생! 자, 티숙고 하고 자, 저 하늘에 눈구멍 찾아서 한 곡 더 가겠습니다. 준비! 우리 백댄스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원래 어딜 가면 백댄스도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나를 돈 주고 치네. 그것도 괜찮다. 언니야 잠시만 들어갔다 온나 내가 춤마을 추게 해줄게. 근데 우리 어제 여기 이 큰 무대에 태진아 왔다라면서요. 태진아 왔다 갔죠? 자, 그래서 제가 비록 여자지만은 태진아보다 잘한다 싶으면 앵콜 숙골 주시오. 그러면 지가 더 잘한다고 더 지랄 연병을 닦을래. 또 시끄러워 이녀라 씨발. 여기 저기 MBC 방송국이요 다 들어간다. 욕 좀 하지 마라. 다 들어간다 좀 하지 마라. 근데 제가 비록 여자지만은 박력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, 밥을 한 곡 하겠습니다. 괜찮겠죠? 예, 그럼 박수 한번 줘봐요. 박수 한번. 예, 제가 여자지만은 힘껏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준비됐으면 각설이 중에서 제일 찌지가 큰 여자 윤정이 접받치고 촬영 경례.
내가 심등합니다. 태진아보다 나으니까 그렇죠. 근데 이러면 집구석에 나와 멀뚱멀뚱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나. 내가 뭐 못하나. 태진아보다 못하여. 잘합니다. 잘했습니다. 소주 먹으면 더 좋을 건데. 저 끝났습니까? 조용하네. 아까부터 끝났습니다. 아까 끝났어요. 예. 아이씨, 큰일 났네. 빨리 해야 되는데. 그러면 제가 저 하늘에 눈꽃용을 찾아서 한번 하는데, 우리 이제 팔봉이 하고 저하고 쇼를 하면서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팔봉이가 불쇼, 촛불쇼. 진짜, 대왕의, 맨날 이 작품 나. 대왕의 꿈. 대왕의 꿈. 아, 더 잘하시네. 대왕의 꿈에 진짜 나오신 우리 이제 팔봉씨. 각선의 마당에서는 정말, 정말 그 유무관광이라 할까? 진짜 바보 역할도 제일 잃은 자입니다. 너무 잘하십니다. 보고 가세요. 제 뒤에는 우리 이제 팔봉이가 나오니까 저는 자 지금 자 하늘에 눈꽃을 찾아서 자 우리 팔봉이 씨 지금 어디 가세요? 준비하고 있어요? 아 뭘 먹고 있어? 알았어. 자 내가 지금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모 네가 최고다. 예모 네가 최고다. 제일 낫다. 자, 자 하늘에 눈꽃을 찾아서 한 곳 가겠습니다. 어째야 있는 애 팔자는 잘 살아볼 노력을 여도 유모야의 걸로 산단 말인가. 여기 오신 여러분 이 연장이가 불쌍하거들라 박수라도 아마 찾아주시오.
가서 밥이라도 한개 얻어먹을 수 있겠다. 박수 소리 들어보니까 굶주려가 나가. 일어나 괜찮아. 그 남자 내비고 내일 저녁에 밥이라도 한개 얻어먹으면 되는 것이지. 시골 여유 어려운데 아무도 장소리 대야고 지랄하는 애가. 자 불쇼 준비하시고. 남자 내비고 노래하면 여보 잠깐 들어가가 있어. 내 돈 얻어갖고 당신네 맛있는 거 사줄게. 그래 내 미고 놀아매라. 아이고 내가 이 똑똑한 영감을 만났으면 이지랄 안 했겠는데 똑 생긴 것도 저런 거 만나갖고 이 고생. 내 미고 놀아매라. 근데 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시부녀들아 좀. 아 자 우리 이제 내가 불쇼 뒤에 이제 준비할 동안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저희들하고 약속 좀 합시다.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인기 많고. 유명하신 분은 보지 마시고 이 사람 윤정이 많이 좀 봐주십시오. 가수 윤정 치든지 명품 각설이 예, 윤정이 치도 됩니다. 예, 이 지금까지 윤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